부처님께 죄를 짓고 두려운 마음에 술 마시고 법방에 들어가 염불했더니 부처님이 나를 보고 염불 속에서 술 냄새가 난다.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 했다. 못 나가겠다고 우기며 염불했더니 듣기 싫은 염불 많이 하는 것도 죄가 된다며 나가라 했다. 참다 못해 부처님도 염불 듣기 싫으시면 저를 떠나시오 했더니 그럼 우리 둘 다 나가자 라고 하셨다. 그날로 나는 부처님과 함께 그 절을 나와버렸다.